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자, 오늘은 이 무릎연골연하증 진단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줄 거야. 우선 무릎연골연하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확한 진단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만약 무릎연골연하증이 아니라 뭐 무릎관절염이라든지 슬개관염이라든지 등등 비슷한 증상을 유발하는 질병과 혼동하는 경우 치료법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시간과 돈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몸도 오히려 더 나빠질 수가 있게 되겠지. 일단 무릎연골연하증 진단은 크게 클라크 테스트, 맥코넬 테스트 이 두 개만 해줘도 충분히 감별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정확히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 조금만 잘못하면 무릎연골연하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 결과가 음성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 좋았어. 그러면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보자. 클라크 테스트는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무릎 밑에 수건을 깔아둔 다음 한 손으로 이렇게 무릎뼈를 잡아서 고정하고 그대로 무릎에 힘을 주라고 지시해보는 거야. 이때 무릎뼈는 반드시 살짝 안쪽을 향해서 압박하는 게 중요한데, 만약 정면으로 잡아서 고정하게 되면 멀쩡한 사람도 무릎뼈의 이동 경로 특성상 무릎뼈가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통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게 되겠지. 자, 아무튼 이렇게 해줬을 때 무릎뼈 깊숙한 곳에서 통증이 나타난다면 이 무릎연골연하증일 가능성이 높아. 근데 이게 다소 부정확한 방법이라서 조금 더 확실한 진단을 위해서는 이 맥코넬 테스트를 같이 해주는 게 좋은데, 이 맥코넬 테스트는 조금 높은 의자가 필요한데 이게 이제 발이 바닥에 닿으면 오진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 아무튼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한쪽 손으로 발목을 잡아서 고정해준 다음 그대로 이렇게 무릎을 펴보라고 지시하는 거야. 이때 무릎에서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번에는 한쪽 손으로는 무릎뼈를 잡아서 내측으로 밀어서 고정한 다음 다시 똑같이 반복해보는 거지. 이때 무릎뼈만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 무릎뼈를 잡아서 고정하는 게 아니라 무릎을 잡아서 환자로 하여금 여기 고관절 외전근 근육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 이 검사 결과가 엉뚱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무릎뼈를 내측으로 확실하게 고정하고 그대로 무릎을 펴보라고 지시했을 때 아까와 다르게 통증이 사라졌다면 무릎 연골연하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어. 물론 이것도 각도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90도로도 해보고 120도로도 해보고 30도, 60도로도 해보는 게 좋아. 자,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모두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면 이 무릎 연골연하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지. 자, 다시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우선 클라크 테스트를 진행한 다음 맥코넬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30도, 60도, 90도, 120도에서 모두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면 이 무릎 연골연하증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지.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만약 클라크 테스트에서도 무릎이 아프고 맥코넬 테스트에서도 무릎이 아프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러니까 클라크 테스트에서는 양성 반응, 맥코넬 테스트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타난다면 무릎 연골연하증보다는 무릎 관절염에 의한 무릎 통증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겠지. 이건 무릎뼈의 위치와 상관없이 무릎뼈에 자극을 주는 것 자체가 통증을 준다는 의미거든. 그리고 만약 맥코넬 테스트를 했을 때 30도, 60도, 90도에서는 통증이 사라졌는데 120도에서만 통증이 나타났다면 슬개관염일 가능성이 높아. 왜냐하면 120도에서 슬개관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가장 높아지게 됩니다. 좋았어.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